최대 체력. 죽어도 엘리트 간다. 번구. 찍기. 빙하. 진짜 저거 조합돼서 나오는 것들 맡으니까 갔어. 평형 찍기. 암전. 노래하는 그릇, 레이저 포인터, 레포 찍기. 마침 보스도 슬라임이네. 왼표창. 마린포드님 반갑습니다. 버퍼 슬라임 크러쉬. 알고리즘. 근데 앞에 두 마리 잡기에는 지금 알고리즘 타이밍이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백소. 화염 포션. 고샘추의 증기장벽 제기. 아이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거를 생각을 못했네. 이걸 메아리를?
빡짓. 역창. 드라이버. 배터리. 아이고, 터보 혼자 이상한 데 가서 빠지고. 역학 나왔네. 야, 이러면 잘했다. 찍기 쓰면은 32 깎이니까 88인가? 78이었구나. 분열이네. 더 셈이 어려워서 그만. 얘네들 뒤에서부터 때리지. 죽네 그러면. 아니 근데 얘네들도 앞에서부터 때릴 때가 있고 뒤에서부터 때릴 때가 있더만. 얘네들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어. 메아리, 창공, 다중. 아, 뭐 메아리밖에 없어 보이네요. 빙하재기, 버퍼. 딱 메아리네 이거. 코스트 유물도 없네. 터보나 더 찾아볼까? 룬피, 태양계 모형. 룬피 잡으면은 버퍼도 더 잘 쓸 수 있는데. 아휴. 냉정한 도약 역창. 도약이 제일 나은가? 12방어. 아니 이걸 신성을? 신성 신성. 융합. 빌집은 언제 고구마 패턴 진짜. 뭐야, 메아리 썼지? 라우자르크님 반갑습니다. 아,
돈. 아니, 그래도 확실히 메아리 나오고 나면은 좀 수월해지긴 해. 물의덮밥님 반갑습니다. 재활용. 향로. 유료 영상 스킬 카드 쓸때 랜덤 한정한테 데미지 주는 쓰레기 카드였죠. 거의 불분기를 넘어설 만한 쓰레기였는데. 아니? 아, 젠장. 택받은 자. 신성 강화돼 있지. 이거는 버퍼 있어서 게임 깨겠다.
표창이 있어서 버티기만 되면은 잡긴 잡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은 신성이 세. 공포 포션. 유타 쓸수 있지? 써야 될까? 써야겠지? 설마 스네코가? 에이, 소주. 잼네코룸피도 유타면 감당되겠죠? 달팽이네. 저거 뭐냐. 그 뭐냐, 그거. 창공지능 나오면은 거의 확정 클리어겠다. 파워카드, 제발 파워카드, 파워카드. 일반 뭐 파밍하면서 파워카드. 아니, 달팽이 잡을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신성이 안 나와. 안 돼, 내 메아리. 확실히 상공지능만 나오면 돼. 축전기. 일반 몹 잡으면서, 아니, 방풀, 아니, 제발 좀, 이렇게 티나게 방풀 하면은 어떻게, 아니, 야야야야야야야. 와, 현두미 진짜 무섭다. 드루도 나오면 집어넣어야겠네. 룸피라서 그렇게 드루 안 급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패가 많이 마르네.
근데 확실히 룬 피라미드가 좋다. 그냥 이시 썼으면 됐나? 걷어내기. 저거 재활용 있으니까 신성 빨리 찾는 의미도 있고. 저게 5딜일까 30딜일까? 아무도 모른다. 아예 신성 안 나오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엄마야, 저게 뭐야? 아, 덱파워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파워카드 더 있어야 되는데. 112 면체. 오! 미쳤네, 미쳤어. 프리즘을 버리다니. 프리즘. 프리즘이 대수입니까? 그깟 프리즘. 그깟 프리즘이 대수야? 근데 창공지능인 거는 좋은데, 하필이면은, 눈빛 창공지능이네. 언제나 정전기 방전이 나오는 신비한 아니 아 헬로월드 씨. 아 그래도 일단 재활용이 있어서 괜찮을 거야. 본편에서는 헬로월드 소름피게 저거. 향로 조절해야 될것 같고요. 안 돼. 조절한다면서요. 역전? 역전 굿. 14골드 유물. 여기서 데미지 입으면은 룬 피라미드 못함.
아니, 룬십이 면책. 제발. 폭풍 쓰고 바로 달려야 했다, 이거. 바로 달려야 될것 같은데? 존버가 안될것 같네. 룬 피라미드기도 하고. 끝났네. 잡았네. 폭풍. 폭풍 잘 나와서 살았다. 아, 이게 기적적으로 상점에서 조각 모음이 나오네. 아이구야. 하이랜더 이